아,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소드 워리어스 히어로즈 바이트라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프리미엄 게임인데 이벤트 할인으로 무료라고 해서 깔아봤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딱다 영어로 돼 있네요. 별점 4.3짜리 게임이고 100만 다운로드가 된 게임이에요. 딱 봐도 이제 느낌 뭐죠? 야, 나는 와우를 안 하는데도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블리자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가 가실 만한 게임이네요. 옛날에도 이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킬 구성까지 비슷한데? 뭐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나 뭐 누르라는 줄 알았네. 야, 근데 너무 좀... 아, 이거 뭐야? 어, 얘도... 얘는 개가 아니라 그냥 타우렌이네? 아, 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네, 얘는. 너무 허접하다, 야. 심했네,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동할 수도 있구나. 이동 설정을 아예 하자 그럼. 아, 왜 앞으로 나가나 했네. A랑 D로 합시다. 저장하고요. 되나? 아예 없애버리러 가죠. 더 이상 얘네가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여기 있구만. 그렇지. 어쿠 녀석들. 주인공 갑자기 미나무로 변했다. 근데 얘는 주인공 너무 안 따온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아, 뭐 되게 웃긴다 이거. 아, 이렇게? 아, 스킬도 다 나뉘어져 있네. 분신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야. 이거 별무서 올라갈라나? 아, 오늘 어차피 앰프리어 워리어서도 해야 돼서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오늘 각을 보고 각이 되면은 올리도록 하죠. 깃발도 있어. 야,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옛날에 이런 게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블리자드 위류. 블리자드가 막 한창 침몰하고 있을 시기인데, 아, 미래에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냐 싶겠지만 지금 한창 위태위태 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야, 천만 년 동안 응어리진 분노를 보도록 하죠. 가자. 가자, 천만 년. 돌면서 가. 오, 이거 무시하고 가면은 저거 본질 깨질라나? 아, 어때? 깨지라 그래. 나 먼저 깨면 되지. 안다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아, 잠깐만. 야, 이건 아니잖아. 어, 뒤로 가는 것 봐. 앞으로 갈 때 찌르게 되는구나. 쓸데없이 섬세하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게 118이 들어가잖아요. 이걸로 막 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뭐야? 뭐 했어? 아, 뭐야? 보스 죽이래. 오, 변신했어. 아, 저렇게 스킬도 쓰는군요. 잡았고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똑같네? 조금
옛날에 그 워크 보는 기분이야. 스킬이 별 필요가 없는데? 평타가 더 센데? 자, 아 부셔줍니다. 이게 무료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도 이제 무료로 하고 있긴 한데 유료 게임을 무료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무료판이 따로 있나? 엠포리어는 무료판도 따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게임이고 사실 그렇게 이것저것 있는 것 같진 않죠.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식의 돌파류 게임은 난이도가 또 세부화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거 깨고 다음 단계 거 깨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야 그런 거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판다로 변했습니다. 이거 중국 게임인 거보다 어떻게 뭐 중국 냄새가 이렇게 확 나냐. 한 번에 판다가 왜 나온 거냐. 1500이야 뭐야. 아 뭐야 왜 돌기 데미지는 안 늘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냐? 체력도 엄청 많아. 그리고 연타를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한박이니까 선딜 생기고 괜히 2열 죽으라 이 말. 아 뭐야 아 뭐야 갈수록 충격적인데. 야 맞는 건 더 맞았는데 별은 3개 받았어. 본진이 아파야지 있나봐. 퀘스트. 아 너무 좀 그렇다 좀. 어쨌든 이런 게임 있다는 거. 어 이, 여기 스킬도 설정이 저기요. 아 불편하네. 한번 다시 타워랜으로 가자. 이런 것도 가끔 맛보기로 해봐야지.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아까 거보다. 야 근데 아까 아까 판다는 충격적이었어. 야 중국인들 왜 이렇게 판다 좋아하냐? 좀 심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판다가 없는 게 없어. 하긴 이런 종류 표절 게임은 중국에서나 만드는 거지. 아 왜 마지막 막타는 세게 찌르는데 데미지가 똑같은 거죠? 불편합니다. 그렇게 안 죽네요. 내가 그만 죽겠는데? 도움을 받아야겠어. 올! 좋은 데미지야. 뭐야? 왜? 뭐 여기까지만 해보죠. 따로 뭐 볼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뭐 장비 같은 게 없는데? PP는 있고? 아 장비는 있지. 장비는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게임이네. 약간 이제 양산형 게임으로 만들었나봐. 보스가 쓰라리야. 뭐 이런 식의 게임도 있다는 거 혹시 이제 흥미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마침 오늘까지 딱 무료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하루만 무료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짝 좀 땡겨서 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인 것 같은데 좀 확인을 어쨌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